곽규태 의원 이제 과정의 논의를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행정부 속으로 마이크로 이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장말 안 듣고 이렇게 버틴 경우는 있습니까? 무제한 토론에 권리는 보장되는 겁니다. 의장님 퇴거 명령하세요. 아니 전 생각을 생각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정청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소리 나와요. 미우는 거야. 의장 정청래를 바꾸세요. 정청래 의장이 낫겠다. 50보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특검법 통과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죠.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긴 시간 여야가 대치한 끝에 필리버스터는 약 2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최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졌죠. 순직 해명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철수 조회식.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한 지 37일 만에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면 이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국회의장석 앞으로 몰려나가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약 두 달 전에 이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여당이 좀 무기력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구호를 외치고 또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 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지난번과 이번은 조금 달라진 모습인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저것은 국민의힘의 최상병 특검법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도 네. 지금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이래로 내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일련의 흐름에 대한 반발입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도 봤습니다만은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24시간이 넘었다고 지금 그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위해서 그것을 끊고 표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몰려 나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게 국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곽규태 의원이 저 장면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한들 뭐 밤 12시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뭐 몇 시간 더 했을 것인데 그것조차도 차단을 하고 무제한 토론을 종료를 시키고 표결에 들어가서 야당이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지금 22대 국회는 원구성부터 민주당 독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가 개원한 이후로도 여러 민주당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의 막말, 비아냥, 빈정거림이 이어지고 있고 네. 끝내는 무제한 토론마저 저렇게 진행 중인데 종료시키는 식으로 독주가 연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 필리버스터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당 의원들이 특검법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셨지만 여당 의원들 가운데 두 사람만 의원석에 남아서 표결을 했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었죠. 사실 민주당에서 제시한 그 법안이 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한다. 저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안은 철저하게 정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제3자 추천안으로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한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반대를 던졌고요. 표결에는 두 명의 여당 의원이 참석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안철수 의원은 찬성을 했습니다. 원래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기존의 찬성 입장을 고수해 왔었죠.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투표는 참석하되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당론을 어겼다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국회의원들의 이 표결은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앞으로 향후 국회의 분위기가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투쟁력이 지난번보다 좀 강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의 대립은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이 상황들 카메라에 모두 담겼습니다. 저희가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싫어! 반발하지 마세요! 저기 반발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야의 갈등이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무산된 데 이어서 결국 오늘 원래 예정됐던 개원식도 연기가 됐습니다.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가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지난 21대 국회 때 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 때보다 더 독해진 이유. 글쎄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이런 내용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최상병 특검 법안이 지난 21대 때 통과됐던 특검법보다 내용이 더 독해졌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지 그 핵심을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21대 때 처음에 올라왔었던 이 최병 관련 특검에서는 일단은 대한변협 좀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특검 후보를 4명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2명을 추린 후에 대통령에 임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과된 것은 수정안이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대한변협의 추천이 아예 없어졌고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그래서 2명의 특검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명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21대 때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연장자가 특검의 지위를 획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한 명씩이기 때문에 그 2명 중에 누군가가 더 나이가 많은지는 뭐 알고선 추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추천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대 때에도 국민의힘에선 이 법안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22대 때는 더 이게 독소 조항이 오히려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안철수 의원이 이 법안의 문제는 있지만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는 얼만큼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 법안에 있는 몇몇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짚은 그 부분들입니다. 근데 과연 의구심이 있는 건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하면 네. 과연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권에서 받을 생각은 있는 것이냐. 지금 사실 이 특검 자체 필요성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특검의 원론적인 것만 따지더라도 여권에서 그렇게 명분 있게 지금 나오고 있느냐.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만 봐도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외압의 정황이라든지 전방위적인 개입, 뭐 외압까지 아니다고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온 상태이고 지금까지 여권에서 해왔던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게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 적시를 초동 수사 단계에서 하면 안 됐다라는 건데 사실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 한 건 빼고는 모두 혐의 적시가 된 채로 경찰 이첩이 됐고 얼마 전에 있었던 훈련병 사망 사건도 혐의 적시가 된 채로 이첩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최상병 사건도 국방부 재조사에서 혐의 적시를 해서 경찰 이첩을 했거든요. 이 거대한 설명 자체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의 경우는 둘 다 민주당 안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검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냈었어야죠. 본회의에 안이 올라오면 그 원안에 대해서 30명의 의원이 서명을 하면 수정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30명 못 채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30명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은 단지 본인 한 명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신만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직업입니다.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정말로 이 민주당 안이 문제가 있다면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냥 반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